자, 이번에는 냄새 맞추기 실험을 하겠습니다. 물, 식초, 참기름을 준비해 주시고요. 똑같은 크기로 자른 종이 3장을 준비해 줍니다. 각각의 종이에 식초, 물, 참기름을 조금씩 이 숟가락으로 퍼서 놓겠습니다. 참고로 냄새가 배길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할 숟가락은 이렇게 휴지로 깨끗이 닦아주도록 합니다. 자, 먼저 물부터 붓겠습니다. 자, 물 보이시죠? 물 조금만 부어야 됩니다. 적셔지지 않게. 예. 물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식초입니다. 네, 식초도 한 방울 넣고요. 그 다음은 참기름입니다. 참기름. 이제 냄새를 맡고 구분을 하면 되는데요. 이거를 먼저 섞어줍니다. 네, 이거를 이렇게 막 섞어서 두더라도 냄새로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냄새 맡아보겠습니다. 네, 선생님이 지금 손에 든 거는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. 이건 식초로 구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이거 든 거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. 이거는 물로 분류하겠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는 네, 냄새를 맡아보니 고소합니다. 이거는 참기름으로 쉽게 냄새를 맡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실험을 마치겠습니다.